서울 뉴스룸입니다. 이틀 전 러시아에서 번개를 맞고 비상착륙하려 했던 비행기에서 불이 나 4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일부 승객들이 짐을 찾아서 탈출하려다 희생자가 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앞쪽 문 슬라이드로 비상 탈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탑승객 78명 중 41명이나 숨진 이유로 일부 승객이 수화물을 챙겨 탈출하려다 뒤편에 앉은 승객들의 대피가 늦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생존자도 SNS를 통해 가방을 들고 탈출한 사람들을 향해 신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사고 원인을 두고 조종사의 실수를 꼬집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지역을 무리하게 비행하다 통신 장치가 고장이 났고 연료를 충분히 소진하지 못하고 비상착륙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핵개발 재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이란의 국영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 1년 만인데요. 이란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 돌릴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이후 동결했던 원심 분리기 생산을 재개하고 우라늄 농축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핵개발 재개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갑자기 독일로 향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과 총리와 회담을 가진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군대 등이 이라크를 비롯한 미군 주둔지를 공격할 것이란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은 이란의 선제 공격 시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면서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B-52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